오늘은 여러분의 사회적으로 시작할게요. 부산 서하구 구평동에서 유흥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름처럼 뜨는 고흥마입니다. 오늘이 벌써 마음이가 태어난 지 7년째 되는 날이야. 생일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 마마,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 오빠, 우리 가족으로 다시 만날 거지? 사랑해, 마마. 마마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했어. 들어봐. 소중한 내 딸, 고마운 생일 축하해. 서영과 함께 스테이시의 헤디베어 시청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마음이의 생일을 축하해볼까요? 많은 분들의 환호 속에서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김해시 진영금에서 최선자님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더운 요즘 매일 돈 버느라 가족 여행에서 자주 빠지는 신랑에게 기운내라고 전해주고 싶고 병원, 신체, 아유 모두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나지님의 진심이 가족분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평소에는 표현하지 못한 진심들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지님의 사연 덕분에 오랜만에 가족분들에게 특별한 사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해주신 멜로망스의 선물 오히려 소개를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함을 드리는 여기는 다대포 꾸벼노 쪽이시고요. 저는 진행자 한영씨입니다. 아야 나야 내일잖아. 화요일 저녁 음악 콘서트는 총 6곡입니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OST를 시작으로 똘똘이 비밀비에 하트하트 암 브레이브걸스의 로니 멜로망스의 선물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끝으로 데이비드 가운데 마오왕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콜라 마시길 바랍니다.